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라바빠입니다. 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내양리 평화생태공원입니다. 네, 여기에서 해볼 거는 드론을 가지고 있으면 촬영은 다 하는데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라이트 컷. 아까 전에 보셨죠?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 영상을 편집을 잘 못하는 분들도 그거 하나면, 그 앱 하나면은 정말 쉽고 간편하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어서 일단 누구나 접하기 쉬운 앱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방금 전에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설치하는 방법부터 사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이번에 드론 촬영하신 거를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이라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촬영해 보시죠. 네. 설치하는 방법은 아이폰은 앱스토어, 그 갤럭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거기에서 라이트컷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라이트컷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라이트컷 비디오 에디션이라고 요거를 받으시면 되고요. DJI 플라이 앱에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편집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컷이라는 것을 받으라고 여기에서 추천합니다. 그러면 여기 AI 편집기에도 라이트컷이라고 써져 있고 밑에 보면 라이트컷 앱에서 다양한 템플릿을 살펴보세요 라고 써져 있고 밑에 보이면은 요것도 라이트컷이거든요. 전부 다 라이트컷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걸 누르셔서 라이트컷을 다운받아가지고 넘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컷이 설치되어 있으면 지금처럼 바로 연동되어서 넘어갈 수 있고요. 아무튼 라이트컷은 설치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한글을 지원 안 하지만 그냥 매우 간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려드릴게요. 크레딧을 누르시고요. 원탭 에디팅이라고 해가지고 요 가위 모양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누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찍어놓은 영상을 짧게 30초 미만, 30초 미만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퀵샷을 하나씩 찍어놓으시면 되겠죠. 길게 찍으면은 그만큼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리고 4K로 찍으면 그만큼 또한 편집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짧게 찍으시던지 아니면 짧게 나눠놓던지 그렇게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제가 몇 개를 선택해 볼게요. 많이 선택하면 많이 선택할수록 좀 다양한 영상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열다섯 개 정도 해볼게요. 그리고 넥스트 누르시면 얘가 알아서 영상을 전부 다 스캔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쓰고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좋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무튼 첫 번째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길게 되어 있는 영상이라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저는 영상은 짧은데 많은 양을 선택했고 또한 4K로 촬영한 거라 시간이 지금 제법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080p로 하고 짧게 짧게 영상을 찍은 거 한 8개 10개 정도만 선택하신다면 금방 선택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우선은 내가 촬영한 게 4K면 4K로 내보내는 게 맞고요. 1080p로 하면 1080p로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요 위에 4K라고 써지는 걸 눌러서 1080p, 720p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80p로 할 거고요.
프레임은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까지 가능한데 어차피 모바일에서 보는 용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K도 1080p도 특별히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30프레임도 60프레임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신의 휴대폰 성능에 따라서 하는데, 웬만하면 1080p에 30프레임으로 1080p에 30프레임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에서 된 다음에 음악을 들어보셔야 돼요. 음악 요 아래 템플릿들이 있는데, 큰 메뉴, 그러니까 A라는 곳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분포되어 있고, B라는 곳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들 좀 분위기가 달라요. 놀랍죠? 내가 편집해도 이렇게 편집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고, 간편하게 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에디트를 눌러서 여기는 너무 누주했어. 내가 원하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야. 그러면 에디트 뭐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간편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간편하게 하다가 욕심이 생기면 그때 가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보시고 눌러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뻥 터지거나 그러지 않고 고장나지도 않으니까 그냥 눌러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편하게 하는 걸 합시다.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템플릿 버튼 요거를 눌러서 다른 걸 선택하시면 돼요. 다른 거 그냥 요렇게 그러면 또 다르게 만들어줘요. 되게 놀랍게도 또 다르게 만들어줘요. 에리나? 요 템플릿을 눌러서 또 다른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른 것들을 한번 보죠. 위에 요거 내추럴은 자연이겠죠? 대분류, 소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옆으로 가서 또 눌러보고, 매우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80p에 30프레임 익스포트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번 누르면 되는 영상으로 추출이 된 거죠. 이거 가지고 카카오톡 배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프로필 편집 있잖아요. 프로필 편집을 누르시고요.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을 가져오는 걸로 누르시고, 아까 전에 편집한 거 최근 항목이 위에 있죠. 아까 요거일 거예요.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보시죠. 이런 식으로 배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찍어놓은 영상, 내가 편집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드론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그냥 영상 원본 그대로 계속 쌓아두신다면은 이게 쌓이다 보면은 그냥 한 번에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갖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편집을 하셔서 뭐 친구들한테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이렇게 가족들한테 보내주거나 SNS 같은데 올리거나, 정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지금처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3를 구매하셨다면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에어3에 관심 있거나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라면은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끝.확실하게 이런 거는 직접 봐야지만 느낌을 알 수가 있고. Okay, 가만히 있진 않는구나. 배는 가만히 있어야지. 아, 그래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